헬로 베이비들. 오늘은 명품백 입문자를 위한 슈스스의 어나더 백. 우! 예! 자, 이거는 명품백 입문자를 위한 슈스스 가이드 2탄이야. 이걸 왜 찍게 됐냐면 우리 베이비들 너무 사랑해. 그 명품백이 뭐라고 150만 뷰가 된 거. 정말 감사의 의미로. 그리고 사실은 우리 베이비들의 요청이 일단 우선이 있었어. 왜 그 브랜드는 빠졌냐, 나는 지금 이거 그 브랜드에 뭘 사려고 하는데 왜 그건 없냐. 사실 나도 하면서 정말 이 명품백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 바쁜 사람들인데다가 또 약간 그런 백 하나 사자고 그걸 다 돌아다니려면 사실 그 수고가 어디야. 그래서 내가 그 수고를 대신 해주는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자, 그러면 오늘 백을 소개할 게 너무 많아. 지방시부터 보도록 할게. 야, 이거 지방시는 진짜 개인적으로 사실 지방시에 뭐 판도라니 뭐 나이팅게일이니 막 이런 백들이 진짜 막 히트친 게 엄청 많거든. 근데 이번 시즌에 보니까 약간 클래식한 버전으로 나왔더라고. 오! 이거는 뭐. 근데 이걸 찾아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GV3백이야. GV3백이라고 해서 끈의 종류가 두 가지야. 이 끈이 있고 끈을 바꿔 달 수 있는 이 같은 가죽 소재의 백이 있어. 길게 멜 수 있는 끈이 따로 탈착이 될 수 있는 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체인이 딱 달려 있어. 그리고 일단 체인 자체가 주는 간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체인을 놔둔 채로 그냥 이렇게 들어도 나는 되게 예쁜 것 같거든. 데이백으로도 사용 가능 당연히 하지만 이제 디너나 나이트나 뭐 이런 밤 시간대에 약간 가볍게 들 수 있는 그런 백으로도 나는 너무 추천하고 싶거든. 특히나 이런 피콕 컬러에 이런 와인 컬러의 스웨이드가 같이 이제 가죽과 스웨이드가 믹스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깊이감이 있어. 이게 은근히 질릴 것 같지만 이런 약간 톤이 다운된 빈티지한 컬러들이 잘 안 질려. 아, 얘는 얼마냐면 280만 원대야. 집값 올라가듯이 그냥 쭉쭉 올라가긴 하는데 미디움 사이즈. 그래서 이건 300만 원대인데 체인 색깔도 틀려. 체인 색깔이 실버야. 약간 매트한 그런 좀 더 빈티지한 실버릭한 그런 체인을 썼고 역시 이 긴 끈은 탈착이 가능해. 고리를 보면 이 고리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얘로 한번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 이 고리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이게 열려. 내가 지난번에 엔빌로프 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아코디언 형태의 엔빌로프 백이야. 그래서 이게 꽤 많이 들어간다는 거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칸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으면 내가 특별히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걸 안 갖고 다녀도 분리가 돼서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소재 자체가 약간 스크래치가 좀 덜 가는 소재야. 키가 한 166 정도 되는데 들었을 때 요 정도? 그렇게 해서 지방시에서는 이 백 두 가지를 나는 골라왔어. 로에베는 이 로에베 뭐 퍼즐 백이니 무슨 백이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퍼즐 백이나 이런 거보다는 나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좀 들 수 있는 그런 백을 한번 골라와봤어. 어머 너무 예쁘다. 이게 컬러가 진짜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 컬러를 고르다가 내가 진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백을 가져왔는데 게이트 백이라는 백인데 이 백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말 안장에서 이 영감을 받은 백이야. 그래서 이 모양 자체도 약간 요런 쉐입이나 매듭 자체가 이 말 안장에 있는 그런 매듭을 거기서 인스파이어를 받은 그런 백이고 좀 감성 자체가 우리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백들보다 살짝 뭔가 좀 아웃 오브 시티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런 감성의 무드가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 로에베는. 그래서 이 게이트백 같은 경우에는 요런 매듭이 딱 특징인데 이게 홀드하는 거야. 아예 뭐 자석이나 이런 게 아예 없어.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끼워서 닫고 수납이 그래도 나름 꽤 돼. 공간이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걸 봐서 손맛이 나게 오래 들을 수 있는 백이 이 게이트백인 것 같아.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이 홀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좀 더 길게 멜 수도 있고 훨씬 더 짧게 멜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끈을 빼가지고 클러치로 들 수도 있어. 이런 백 만나기 쉽지 않잖아.
남자 만나기만 힘든 게 아니라규. 아, 나 이것도 어떻게 사? 디올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 백이 있어. 정말 생각보다 이게 은근히 너무 포인트로 들기에도 좋고 뉴 세들 백이라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그 세들을 다시 리메이크를 한 거야. 컬렉션 갔을 때도 거의 대부분 들었던 게 미스 디올 아니면은 다 이 세들 백이었어. 이 가방이 거의 그냥 액세서리야. 이게 그냥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 밋밋한 옷에. 그래서 사실 이 세들 백을 꼭 디올의 시그니처 백으로 내가 이 뉴 세들 백을 소개를 하고 싶었어. 고리 같은 경우 이 따로 달려있는 거는 이건 따로 띄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많이 무거우니까 이거를 따로 띄어서 보관을 해서 이것만 들고 다녀도 돼. 이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오거나이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옆에는 CD 이렇게 써 있고 앞에는 D 로고 하나만 딱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큰 로고 자체가 주는 모던한 느낌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 모던한 느낌을 아주 쌩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역시 톤을 확 다운을 시켰어. 그래서 이 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들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이즈는 지금 300만 원대고 이게 미디엄 사이즈야.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게 있고요. 한 요만해. 디올, 레이디 디올은 레이디 디 백이라고 할 만큼 이게 다이애나 비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왜 활동들을 많이 했잖아. 좋은 일들을. 그런 뭔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너무 들어가지고 정말 이건 레이디 디 백이라고 다이애나 백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이 디올의 레이디 백이야. 이거 역시 토트로 들을 수 있고 이 사이즈는 토트와 이 숄더가 다 가능한데 이 탑 핸들 자체가 그립감이 되게 좋게 만들었어. 이 보통은 이제 동그랗게 이제 가죽을 싸서 만드는데 얘는 아예 납작하게 손에 이제 싹 이렇게 쥐어지게. 디올의 굉장히 시그니처한 패턴이지. 이 패턴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나폴레옹 의자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게 이제 그 패턴의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퀼팅 라인은 또 샤넬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건 정말 딱 봐도 저 퀼팅만 봐도 아 디올백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 눈에 익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400만 원대. 이 백은 마이 레이디 디올이라 그래서 그냥 레이디 디올이라고 들린 게 뭐냐면은 스트랩에 이런 배지 같은 거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대. 살 때 고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직접 한번 커버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살짝 휠 수 있는 뚜껑 같은 게 안쪽으로 달려 있어. 레이디 디올 같은 경우에는 버건디이고 라지 사이즈야. 이게 실버 컬러고 이게 작은 사이즈고 이제 중간에 이제 미디움이 하나 더 있어. 이거는 가격대를 내가 얘기했나? 이거는 600만 원대야. 셀린! 세즈백을 할까 클래식박스를 할까 하다가 이 클래식박스의 에디 슬리먼 버전을 보여주도록 하겠어. 약간 클래식박스가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볼게. 일단 확연하게 딱 틀린 게 로고의 이 버클 장식. 이게 이제 파리의 개선문에서 뭔가 영감을 얻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 삐비 때는 이게 이제 사실은 거의 그냥 사각형의 아주 조그만 메탈 장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디테일을 조금 더 넣은 거야. 화려한 걸 좋아하시나 봐. 약간 화려하면서도 조금 고풍스러운 느낌? 이 클래식 박스라는 게 정말 클래식한 느낌이거든. 백 디자인 모양 중에서 그냥 유행을 거의 탈 수가 없는 디자인이야. 조금 더 클래식하게 오래 들고 싶다면 이런 쉐입을 찾는 게 정말 정답이야. 이게 미디움 사이즈고 요게 스몰 사이즈거든? 근데 이게 450만원? 이건 아직 가격 미정이야. 이건 샘플이야. 엔빌로프 형태의 백인데 그냥 지갑 자체가 이제 여긴 앞쪽에는 굉장히 얇은 것만 넣을 수가 있고 이 뒤에는 그래도 꽤 충분히 핸드폰이나 이런 게 들어가. 역시 끈은 이 벨트 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네 이 하드웨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얘보다는 나는 약간 요런 이 쉐입을 갖고 있는 요 벨트 고리 형태 있지. 요게 완전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 요 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키가 작거나 살짝 더 가벼운 느낌으로 이 크로스바디 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백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이 톰포드는 이 티 트위스트 카메라 백이 있어. 백, 큰 백 위에 큰 백이 달리, 조그만 백이 달리고 아니면 백이 여러 개가 세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백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이게 매우 트렌디 하면서 이번 시즌에 또 톰포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가져왔어. 너무 예쁘지 않니? 자, 이 백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앞에
아, 하드웨어가 이게 이거 싸움인 것 같아 정말. 틀어서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앞에 여기에 선글라스도 넣을 수 있고 뭐 다른 걸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 근데 이제 선글라스를 딱 넣을 수 있는 약간 그 정도 사이즈의 그런 주머니가 앞쪽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달린 거야. 이 톰포드 백의 전반적인 특징은 하드웨어들이 다 커, 뭐가. 굉장히 그런 느낌을, 글래만 느낌을 잘 살리는 디자인인 것 같아. 정말 꽤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 아이의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빅지퍼도 지퍼지만 이 끈이 정말 짧게도 들을 수 있고 정말 길게도 들을 수 있게 아예 구멍을 다 이렇게 버튼 홀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 버튼을 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열 수 있게. 너무 예쁘지 않니 이거? 안 보고 안 만지고 싶다. 그다음 나탈리아 백. 이 백은 사실은 정말 뭐 고소영, 최지우 씨 또 뭐 고준희 씨 엄청 많은 셀럽들이 들었던 백이야.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톰포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글램하면서 모던한 백. 심플한데 화려하고 쎄. 유행이 없는 걸 하려면 쉐입은 이제 사각 쉐입이라든지 아예 형태가 없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돌림 장치가 앞에 있어요. 걸림쇠처럼. 그래서 이렇게 열게 되는 거고 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이즈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냥 체인으로만 돼 있으면은 살짝 미끄러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 이 모양대로 가죽을 싸서 다 돌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그냥 클러치처럼 들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 이 나탈리아 백은 300만 원대야. 루이비통 미니 도핀과 로키. 도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10년 뒤에 들어도 똑같을 것 같고 정말 뭐 한 20년 지나서 들어도 진짜 똑같을 것 같은 그런 백이야.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그런 로고 플레이를 조금 더 모던하게 해석한 이 잠금 장치가 앞에 있고 역시 옆에서 보면은 수납이 이제 세 군데로 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엔빌로프 형태의 그런 백인데 이게 레더 스트랩이 탈부착이 가능해. 그래서 얘를 탈착을 해서 따로 그냥 얘로 그냥 클러치로 들어도 된다는 점. 300만원대래. 이 모든 그 백 브랜드에서 우리가 스테디셀러라고도 하고 퍼머넌트 아이템이라고도 하거든. 근데 이 퍼머넌트 백 중에 하나야. 자물쇠를 이걸 아예 장식으로 썼어. 소재 자체를 굉장히 아주 그냥 실용적인 소재를 썼어. 역시 스크래치가 많이 안 가는 소재야. 가벼워. 엄청 가볍고 가격대가 좀 나름 괜찮아. 이게 200만원대야. 모노그램 패턴을 택할 것이냐, 이 에피 소재의 이 백을 택할 것이냐, 이거는 그 항상 루이비통에 갔을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선택을 할 것 같아. 자, 이번에 소개할 백은 로저 비비에의 백이야. 로저 비비에의 일단 이 트레 비비에 백을 먼저 보여줄게. 기본적으로 이제 체인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백이고, 사각형이지만 이 커다란 오버사이즈의 이 메탈 장식이 특징인 우리가 왜 그 트레 비비의 그 펌프스를 보면은 이 앞에 이게 다 달려 있잖아. 그게 아주 특징인 게 이 로저 비비의 아주 시그니처한 그 디자인을 보여주는 건데 이 뒤에 이제 포켓이 하나 있어서 역시 굉장히 용이하고 사이즈가 이게 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데일리 백으로 내가 이걸 소개하고 싶었어.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역시 꽤 많이 들어가. 이 로저 비비에는 굉장히 모던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이거든. 드레스 같은 거에도 심지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룩에 연출할 수 있는.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백은 청바지에 그냥 정말 셔츠 하나 입고 이런 거 딱 드는 게 제일 멋있긴 하더라고. 이거는 가격이 320만 원대야. 이 비브 그래픽 카바스라 그래서 토트로도 들 수 있지만 이 숄더가 굉장히 라인감을 줄 수 있는 왜냐면 컬러 자체를 이걸 같은 소재에 같은 컬러를 쓴 게 아니라 본체는 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 백은 아주 메탈릭한 소재를 썼어. 이렇게 실버에 그냥 블랙이니까 옷을 매치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자체로 그냥 포인트가 돼주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스몰 사이즈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냥 블랙백이 나는 많다. 그런데 또 블랙을 사고 싶다 할 때는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는 백을 난 적극 권해주고 싶어. 얘는 가격이 380만 원대. 자, 펜디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피카브 같은 경우에 내가 미니 사이즈로 골라왔어. 아, 귀여워.
얘는 크로스로 이렇게 멜 수 있는 이 탈착할 수 있는 이 끈이 달려 있고 일단은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뒤로 이게 다 열려서 이게 두 칸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앞쪽에 있는 내가 잘 쓰는 칸을 그냥 열어서 그냥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특징이긴 해, 사실은. 이 탑 핸들 자체가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게 통통하게 돼 있지만 이게 딱 들었을 때 손에 잡히는 이 느낌이 너무 안정감이 있다 그러나? 제일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미니 픽업을 일단 이번에는 갖고 왔고 개인적으로 나는 바게트가 한 4개 정도 있어. 바게트 백이 왜 바게트 백이냐면 우리가 이제 왜 프랑스 가면은 바게트 빵 같은 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팔에 끼고 가잖아. 약간 그래서 이게 바게트 백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띄어서 아예 그냥 없애가지고 클러치처럼 두를 수도 있다 해서 이게 바게트 백인 거야. 이 양각으로 만든 이 FF 로고 있잖아. 펜디의 이 로고가 뭔가 이렇게 퀼팅처럼 보이게 연출 디자인을 한 게 이번 이 백의 특징이야. 그리고 이 사이즈가 사실은 기본이고 레귤러 사이즈야. 바게트 그러면 이 전시회 옛날에 내가 바게트 전시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거의 몇백 개더라고. 뭐 소재나 이런 게 다양하지만 이 쉐입을 계속 이 밴드에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클래식한 밴드 백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백이야. 꽤 많이 들어가. 꽤 많이 들어가고 얘 자체에 또 작은 탑 핸들로 들 수 있는 이 사이즈가 따로 있어. 그래서 짧게 또 들을 수 있는 이게 토트백처럼 들을 수도 있는 거야. 너무 예술이지. 얘는 굉장히 유연한 백이야.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그냥 확 찌그러뜨려서 그냥 넣으면 돼. 바게트 백은 정말 밴디에서 내가 꼭 권해주고 싶은 그런 백 중에 하나야. 이게 기본 사이즈라서 299만원. 이게 299만원이고 아까 피카부는 미니 피카부는 399만원. 바게트 가자. 다음에 볼 백은 델보. 벨기에 브랜드야. 왕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백을 만들던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급 소재를 썼겠니.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론칭된 지는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워너비 백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MM 사이즈를 내가 갖고 왔는데 이게 브리앙 시리즈거든. 이거는 라이트 섀도우, 이건 그냥 브리앙. 일단은 이 라이트 섀도우를 이번 시즌에 이제 뉴백이니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이게 입문자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어. 사실 이게 이제 미디움 사이즈인데 옆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이 섀도우가 있다고 해서 이 블로킹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여기에도 약간 빛이 이렇게 약간 햇볕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섀도우가 지잖아. 그걸 아예 그냥 디자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너무 예쁘지. 자, 역시 버클은 이런 식으로 벨트 형태로, 그리고 이게 수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들이 보통 옆으로 쭉 퍼졌다 그러면 얘는 좀 약간 직사각 형태의 그런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들었을 때도 크기의 어떤 그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 야, 이거 여기 마무리도 이거 묶어놓은 거를 세상에 이걸로 해놨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 고리에 연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고 역시 꽤 많이 들어가는 디자인이고 내가 이걸 메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이걸 그냥 앞을 많이 열어놓더라고. 열어놔도 이게 막 확 벌어지는 스타일이 아니야. 왜냐면 이제 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두께감도 있고 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요 정도밖에 안 벌어져. 그냥 멋스럽지.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옷 입는 거 생각해봐.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뭐 블랙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딱 들었을 때 좀 더 중성적인 느낌으로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정말 하늘색만 한 게 없어. 자, 이 금액은 깜짝 놀랄 거야. 730만원. 얘는 858만원. 뭔가 이제 켈리나 아니면은 뭐 그런 버킷에 약간 좀 질렸다. 그러면 또 이런 백을 많이 찾더라고.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사랑하는 토즈. 이 토즈의 백은 시리즈가 ABCD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이게 D 스타일링 백이야. 자, 이 D 스타일링 백은 원래 내가 정말 옛날에 얘네 이 D 백을 하나 갖고 있는데 쉐입이 계속 이제 뭔가 진화를 하는 거지. 사각형의 그냥 통통한 백이었거든.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쉐입이 생겨가지고 이 숄더 같은 경우에는 다 탈착이 가능하고 그냥 화이트에 그냥 다 그냥 트림으로 할 수 있지만 옆에 라인에 다 이런 식으로 컬러링을 넣은 거야. 미니, 스몰, 미디움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중간 사이즈. 좀 질리지 않고 굉장히 오래 들을 수 있다는 거.
열게 되면 이 안에 어마무지한 양의 여기 반찬 두 개 들어가고 밥 들어가고 텀블러 하나 더. 이 스몰 사이즈는 215만 원. 자, 마지막으로 내가 소개할 백은 너무나 기다려왔던 버버리의 뉴백. TB백. 그 설립자지 토마스 버버리를 딴 이거를 로고로 이렇게 아예 클래스프 장식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클래스프 장식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게 뭐냐면 보통은 이게 그냥 이렇게 열게 돼 있는데 얘를 약간 밀어서 얘를 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백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리를 이 안에 끼워서 뭐 여느 백과 마찬가지지만 내가 약간 짧게 들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짧게 들어서 정말 심플하고 모던한 백이지. 역시 이제 클래식한 박스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클래식한 스타일이라서 버버리 같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더 버버리의 이제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백이야. 이 백은 315만 원.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 이게 앞으로 달라지는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떠나고 새로운 디자이너가 선을 보이는 이 TB 시리즈들, 백들을 한번 눈여겨서 봐주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우리 베이비들을 위해서 명품 백 입문자를 위한 어나더 백. 자, 2탄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보여줬어. 아, 무려 이게 11가지나 되는 사실 명품 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나한테 명품 백이어야지.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명품백을 잘못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은 정말 오래 들지도 못하고 매일 들지도 못해. 좀 더 다양한 걸 많이 보고 그 중에서 셀렉을 할 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보여준 거거든. 어땠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슈스스 베이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할게. 좋아요는 아까 눌렀겠지. 구독 반드시 눌러줘야 되고. 자, 다음에 또 좋은 백 시리즈로 내가 또 준비를 해서 또 나올게. 안녕, 우리 베이비들.